시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한번또 흔들했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네이버죠. 네이버 현재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주가는 46만 5천원 선을 찍고 지금 하락폭이 좀 나오긴 하는데, 전고점 뭐 언제든지 또 돌파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자, 중요한 거는 네이버는 사실 한번 흔들릴 법할때안 흔들리고, 오를 법할 때, 이거 오를 법할 때좀안 오르는 좀 특이한 구석이 있거든요. 왜냐면 카카오가 워낙 견조한 흐름 나타냈었는데, 네이버는 사실 불안한 듯 하면서 지금 어떤 파동을 그리고 있냐면, 자, 재밌게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파동이 좀 컸다가 작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이런 식으로 어느 순간 모이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 뒤에 상승 나올 겁니다. 사실 뭐 갑자기 내일부터 쭉 올라도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좋은 회사인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쵸? 누가 네이버 안 씁니까? 70대 어르신부터 우리 10대 친구들까지 전부 다 쓰는 종목이, 전부 다 쓰는 또 포털 사이트가 네이버 아니겠습니까? 자, 네이버 최근에 뭐 들어온 좋은 소식은 크게 없습니다. 뭐 그냥 똑같아요. 외인 기관, 기관은 좀안 들어왔구나. 외인이 오늘 좀 많이 샀어요. 보시면, 외인이 지금 한 4일 동안, 아우, 그냥 계속 사고 있어. 너무 기분 좋은 흐름이죠. 기분 좋은 흐름인데, 오늘처럼 시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한번또 흔들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이 단단하지 못해요. 되게 위험하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참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네이버가 투자를 또 하네요. D2SF 유명하죠. D2 스타트업 팩토리입니다. 물류 로보틱스 기업 플로틱, 인공지능 AI 반려동물 행동 분석 기업 펫페어톡에 신규 투자했다고 24일 밝혔어요. 물류 창고의 이동을 자동화, 로봇 솔루션, 60%가 창고의 물류 이동을 소요되는 만큼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투자할 만하네요. 카밍 시그널을 중심으로 기분이나 의사표현, 분리불안, 피부병 뭐 이런 것들 조사 분석하고 솔루션을 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게 되나요? 이게 가능한가? 글쎄요, 뭐 사기치진 않겠죠. 어쨌든 이런 거 사기치면 큰일 나죠. 사기치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뭐 좋죠,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 하나 제가 걱정되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저런 투자 단행을 했던 게잘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솔직히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네이버 돈 많으니까. 근데 저런 거에 피해 입으시는 개인들이 없으셔야 될 텐데, 다들 투자 좀 조심해서 하세요, 저런 것들은. 그리고 뭐 사실 크게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뭐 온라인 결제 순도 한국인이 가장 많이 결제한 온라인 서비스 1위가 네이버예요. 2위가 쿠팡인데 크게 차이가 안 나네요. 야, 쿠팡이 진짜 다 따라왔구나. 지금 1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보통 2조 정도 차이가 났는데, 무섭긴 하네요. 무섭긴 하고, 앞으로 좀
네이버의 상승폭을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바라보세요.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 보시고요.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거 밑에 보면 2021년 무료 추천 정보 보이시죠? 여기 클릭 한번 해 볼게요. 자, 오늘 8월 17일 화요일 무료 추천 정보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이렇게 무료 추천 정보 실시간으로 댓글 리딩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변화시켜 드리겠다라는 이야기 보이시죠? 김용재 소장님이 이렇게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 좀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공지사항으로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 같은 거 알려주시고요. 자, 전날 미국 증시 상황 이렇게 또 요약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 건물 1층에 주식 카페를 오픈했거든요. 아마 대한민국 최초일 겁니다. 꼭 뭐 여유 되시는 분들은 한번 오셔가지고 커피 한잔 드시러 오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자, 장 시작 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장 시작과 동시에 한국공항 그리고 태웅로직스, 오늘 이렇게 JC케미칼 예수 세 종목이 추천이 나왔거든요. 자, 보시면 이렇게 1차 목표가 달성. 최근에 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달성을 하고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 자, 다른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 최근에 장이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탄력을 좀 받기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 VIP 리딩 특징들도 나와 있거든요. 1년에 100만원, 굉장히 저렴하죠. 거의 뭐 하루에 커피 한 잔 가격 정도 되겠네요. 그와 동시에 또 한국공항도 1차 목표가 달성이 추가 상승 중이라는 댓글 달리고 있습니다. 네, 혼자서 이제 주식하기 힘드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해당 내용 한번 체크해 보시면 주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증시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계시고, 이런 내용들 관련해서 여기 또 여기 보시면 VIP 분들의 추천 종목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 관련해서도 궁금하시면 한번 꼭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좀 꾸준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도움될 만한 내용들 충분히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 여기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모바일 PC 버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요. 여기 보시면 실시간 주식 테마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제작을 해놨거든요. 휴대폰 버전, 윈도우 버전 완전히 무료로, 뭐 회원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다운받아 보셔가지고 원하시는 정보, 원하시는 종목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